오래 기다렸어? 아니. 아니야? 어. 너 또 춥게 입었네. 밥 먹었어? 아니. 밥 먹었어? 아싸. 기다리고 있었어. 아 진짜? 재밌었어? 재미? 울었어? 아니. 그래? 어. 진짜? 어, 알았지. 알겠어. 결국 바다 마시면서 회 먹어. 어. 우리 수원 성취했어. 응. 하고 싶은 거 다 했어. 응. 그래도 나 골라줬네. 당연하지. 안 걸리지 않았어? X제외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? X제외 아니었어도 했을 거야. 그래? 맛있겠다. 우와. 내가 여기다가 그거 달라 했어. 뭐? 브루스타. 아 진짜? 이거 키면 좀 따뜻하잖아. 어 좋아. 어, 이렇게 섬세하다고요? 그래서 어젯밤에 뭐 했어? 어젯밤에? 나 어젯밤에 뭐 했지? 나 봤어 근데. 어? 얘기하라고 하는 거. 왜? 김리 형이랑. 어떻게 봤어? 그냥 걔가 봤어. 근데 그때 근데 내가 그때 뭐지? 그때 얘기하러 가는 거 봤을 때 어땠어? 속상했지. 보이기에 속상했을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진짜 그냥 진짜 속상했어. 그냥 속상한 대화였어 걔랑. 나는 어제 그냥 진실 게임 할 때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다 규민이 형을 골라서 섭섭했던 것 같아. 근데 그것도 나도 진짜. 근데 그게 누나잖아. 아. 그러니까 그게 누나의 매력인 거고 솔직한 아니. 것도. 내가 돌아보니까 너무 너무 진실 게임이 근데 진짜 진실이었어. 7년 오랜 시간이잖아. 애초에 난 알고 있었어. 뭘 알고 있어? 그냥 나보다 규민이 형이 더 크겠구나. 당연한 거지. 안 그런 게 더 이상해. 그치? 근데 이제 막상 들으니까 또 섭섭하더라고. 근데 그것도 나도 진짜 바로 너가 옆에 있는데 아 그게 내가 너무 근데 그게 누나 매력이야. 아니야 지나고 보니까 너무 후회되는 거야. 아니야 그거 거짓말 할 수도 없잖아 진실 게임인데. 왜냐면 너는 진짜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한테 진짜 따뜻했고 힘이 됐거든. 3일? 4일? 근데 그렇게 너무 고맙고 따뜻했던 너가 옆에 있는데 내가 너무 그냥 규민이한테 지만 질문한 것 같은 거야. 괜찮아. 그냥 나는 힘든 시간만 보내고 끝날 줄 알았지. 응. 나는 근데 그래서 너가 나 처음에 선택했을 때 뭐 제작진분들이 나 선택하라고 했나? 나 너무 불쌍해서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성혜은이고 내일 데이트 상대를 지금 지목해주세요. 이름 몰라도 그냥 네. 그분 이름 그 딱 기억나는데 혜은 누나. 혜은 누나. 내일 봬요 누나. 와! 안녕하세요. 누나 같이 네. 마셔요. 어 네네. 한 명이 너무 울고만 있었다고. 너무 불쌍해서. 누나 김. 아니 저게 너무 웃기다 누나. 김. 누나 김. 아 짜증나. 조선할 일. 너 나한테 김 주지 마. 아 너 나한테 근데 김 주지 마 알았지? 응. 어? 너 나한테 김 주지 마. 저 김 주지 마. 그것도 진짜 운명처럼 나타난 것 같아. 진짜 나 진짜 힘들었으니까 하늘이 운명처럼 나타난 것 같았어. 그런 사람이 어제는 아주 그냥 규민 바라기고. 어제 내가 규민 바라기였어? 근데 그것도 지금 진실 게임인 게 나는 걔랑 대화를 못 해봤었고 너는 너랑 하루 말이 너무 뭐. 너랑 하루 종일 대화를 했었고 규민이랑 예. 아니 규민이랑 그냥 대화 속상했다고 시간, 아니 규민이랑 대화할 시간이 없었고 알아 그냥 속상했다고. 하나 그래? 난 다 알고 있는데 눈앞에서 보니까 그게 그렇더라고. 그뿐이야. 아, 그렇지. 그냥 난 투정 부린 거야. 너가 무슨 투정이냐. 투정 아니지. 응. 나는 나도 그냥 그뿐이었다고. 맛있다. 다행이네. 뉴스에서 와서 나랑만 한 거 후회되진 않아? 응. 뭐 지호이도 그때 얘기했지만 술 먹으면서 친해질 수 있는 거잖아.
데이트는 누나랑만 하고 싶었어. 아 진짜? 응. 그 사람이 궁금하면 그 사람이랑 술을 먹고 놀면 되는 거 아니야? 만약에 데이트 한 사람이랑 한 명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면? 한 사람이랑 한 명만 더 데이트를 할 수 있다면? 그게 오늘이었고 난 누나였잖아. 오늘 이후로는? 그게 누나일 것 같은데. 그래? 내 마음이야. 아 근데 자유야. 아 맞아. 그렇게 하지. 아니 그래서 너무 새로 왔으니까 충분히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존중한 게 그게 물어본 거지.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. 하고 싶은 대로 너가 다른 사람도 만나볼 수 있은 게. 그러니까.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. 그러니까 누나인 거고. 근데 난 참 진짜 그런 네 모습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내 마음이 좀 그랬던 것 같아. 근데 진짜로 너 때문에 나 진짜 힘났거든.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. 누군가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거면 그것만으로는 진짜 가치 있는 거라 생각해. 울지 말고. 어떻게 헤어졌어? 헤어질 때 누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? 왜냐면 그 전부터 걔가 너무 차가웠어서 너무나도 차가웠어서 나는 준비를 하고 있었었어. 이별한 이유는 별로 안 힘들었어. 걔랑 사귀는 중이 더 힘들었지. 너무 차가운 걔 모습 때문에. 그리고 또 내가 어른스럽고 좀 신뢰도 주고 더 잘하고 걔 일하는 것도 응원하고 묵묵히 응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너무 또 찡찡대고. 근데 누나 뭐 누나가 더 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. 내가 잘 해야지. 글쎄 안 좋아하고 다 안 사랑할까 헤어지는 거지. 그게 그것도 진짜 일방적인 것도 아니야? 나는 이미 알고 그러니까, 있었어. 누나 탓이 아니야. 누나가 못해줘서 뭐 해줘서 그런 게 아니야. 그게 더 미련이 됐을 것 같아. 냠냠냠 취한다. 나 언니가 그 얘기하더라고. 그냥 진짜 너는 자체로 존중해주는 사람이라고.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너랑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. 누나 마음이지다 뭐든지. 규민이를 원망하진 않지만 어쨌든 형규는 나온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도 형규는 절대 어떤 짓을 해도 무조건 믿는 사람이라고 뭔 짓을 해도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나온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. 그래서 이제 형규랑은 또 만난다면 되게 많이 다르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. 일로 와. 왜 한숨 쉬어? 빠르게 먹게 했어. 왜 이렇게 빠르게 먹었어? 좀 마시고 싶었어. 뜨거워. 얼굴이? 그러니까. 큰일이야. 여기서 엑스한테 제일 미련인 사람. 누나.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. 진짜 너가 지금 온 지 일주일도 안 됐잖아. 진짜 한 사람이 없었고 나는 규민이 때문에 아프기만 했고 규민이 그거야 누나가 완전 맨날 규민이 형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누가 게? 누가 그러겠어.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 뭐 아 그치 내가 규민이 형 맨날 울고 있은 게 그렇겠다. 근데 왜 한숨을 쉬어? 응? 근데 왜 한숨을 쉬어? 그냥 누나 행복했으면 좋겠어. 나 행복하단 게? 누나 너무 그게 커. X가. 예. 그래도 막상 직접 눈으로 보면은 좀 안타깝더라. 어땠어? 뭐가? 3주 동안. 아, 3주 동안? 나는 진짜 그냥 감정의 극치를 달린 것 같아. 그치. 진짜 최악이랑 진짜 최고랑 둘 다 겪었어. 최고는? 사실 최고는 그럼 됐어. 말 안 해도 안 해? 눈으로 말해줬잖아. 그걸 읽네? 현
나 덕분에 기분이 좋았다면 그걸로 됐어. 행복했으면 좋겠어. 노력해볼게. 근데 확실한 건 너 때문에 행복했어. 근데 그것도 너가 느꼈으면 좋겠어. 내가 너 때문에 행복했다는 거랑 행복하다는 거를 너가 또 느꼈으면 좋겠어. 느껴? 누나가 표현해주면 난 알지. 표현했잖아 지금. 그래서 많이 더. 더 많이? 더 많이. 더 많이가 필요하다고? 그래? 이젠 누나를 위한 선택을 하고 누나를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. 더 이상 그렇게 X가 중심을 두지 말고 모든 건 다 누나 중심이니까 누나 중심으로 생각해. 알겠어. 그럼 서로 되게 흔들리던 상황에서 만났어서 되게 힘들게 연애를 했는데 또 그만큼 순수하게 연애했던 것 같아요. 한강공원 자주 가거나 가로수길 진짜 자주 가고 한강에서 강아지 진솔이 강아지 산책시킨 그런 소소한 거랑 그 옛날 아파트 있었거든? 응. 여기 좋아야 집근에 넣어. 머머 너 진짜 귀여운 아이구나. 너 진짜 귀여운 아이구나. 생각났다? 응. 미안한 것 중에 하나인데 나훈이랑 저랑은 약간 제대로 된 데이트를 못했어요. 저한테 항상 스스로 수능이랑 약간 과업 같은 게 있었어가지고 나훈이도 그거를 그게 중요한지 알고 1년 중에 절반이 다 수능 공부였고 그래서 나훈이랑 많이 많은 걸 못해본 게 너무 아쉬워요. 그렇게 잘 맞는 친구였는데. 그때 총 연애 기간이 이렇게 두 번인데 큰 용성으로 자르면 처음에는 진돌이가 헤어지자고 했고 끝에는 제가 헤어지자고 했어요. 제가 처음 헤어지자고 했었을 때 그때도 제가 수능을 못 봤었어요. 제가 원하는 만큼. 그때는 네. 진솔이가 뭐 준비하던 시험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이래서 정신적으로 막 힘들고 이래서 자기가 저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헤어지자고 해서 아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 감당할 수 있어 이러다가 그래도 헤어졌어요. 네.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애인데 수능에서만 자꾸 망치니까 약간 그때 당시에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. 네, 저 스스로도 약간 저는 그런 더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. 나훈이가 저를 위해서 희생한 건 다 보였고 저는 원하는 성과를 못 얻었고 나훈이가 이제 말을 안 해요. 잘 표현도 안 하는데 저는 그걸 알아요. 혼자 참고 견디고 버티고 있는 게 그거를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둘 수가 어렵다? 뭐 다 변별아 생각해요 저는 사실. 희생한 모습이 보이는데 한 번 더 이렇게 나훈이를 희생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 그냥 나훈이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 제 2심에 나훈이한테 헤어지자고 했죠. 미안하다. 마음이 이제 식은 것 같다. 저는 지금의 저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어요. 나훈이 만난 이후로는 스스로를 더 알게 됐어요.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게 약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가장 큰 흠이었던 것 같아요.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거를 메꾸는 것 두렵고 약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. 적어도 내가 문제가 있어야 문제가 있고 내가 슬프면 슬프고 그걸 표현할 줄도 알게 되고 그냥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사람이에요. 나훈 씨에게 딱 하나만 물어볼 수 있으면 뭐 물어보고 싶어요? 저는 이미 늦었지만 0.1초만 대답할 수 있어요. 내가 너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준 게 너는 나를 만난 걸 후회하지 않니? 저는 마음을 다 쓴 것 같아요.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고 최선을 다했고 좋아할 수 있는 만큼 좋아했고 그래서 후회가 없어요.
나 만난 거 후회해? 아니. 그럼 됐어. 그 말 듣고 싶었어. 왜 후회하냐고 물어봐. 너한테 너무 최악이어서 내가? 만난 걸 후회하냐고 해서 그거를 묻는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. 근데 저는 고마운 거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되게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. 힘들었겠구나.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도 상처를 준 것 같아요. 되게 형규가 나 때문에 죄책감에 살았구나. 세상에 넌 찾아와. 미안해. 너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줘서 가장 굉장히 많을 때 나를 만나서 미안해가지고 돌이킬 수도 없고 이제는 너무 미안해서 계속 상처 입혔어. 지금도 다시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주니까 그래서 난 그게 무서웠어. 너가 나 만나고 다칠 후회할까봐. 그게 무서웠어. 그래서 만나자면 못하겠고 근데 나도 알아. 내가 이렇게 화내잖아. 그럼 네가 미안해서 내가 이렇게 화내면은 네가 미안해서 네가 미안해서 도망갈 거 알아. 근데 그 도망가는 이유도 알아. 내가 야, 너 행복했으면 좋겠어. 나도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. 넌 괜찮다 말해도 나는 너무 미안하거든. 그래서 행동 이상한 더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. 그리고 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. 제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, 제가 나은이한테.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. 난 널 절대 하찮게 보지 않고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닌데.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. 표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. 저는 형규가 우는 거 처음 봐요. 형규도 그걸 알거든요. 제가 그거에 그 포인트에 화가 났다는 게 아닌 걸. 그냥 또 자기가 저한테 상처 줬다는 사실에 형규도 울고 저도 울었던 것 같아요. 후회 안 된다고. 고마움밖에 안 남았다고. 그 말을 되게 듣고 싶었었어요. 그냥 뭔가 가슴속에 응어리? 나은이와 관계에 대한 그런 무거웠던 짐, 죄책감, 미안함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 일단 그거를 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. 너 덕분에 나는 훨씬 성장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게 됐다고.